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LG X 500입니다. 네, 이전과 좀 달라진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인데,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배터리는 내장형으로 분리가 안 되고요. 이렇게 후면 보면은 분리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디자인만 봐서는 꼭 분리될 것처럼 생겼는데 분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내부의 배터리는 4,500mAh가 사용됐습니다. 그래서 4,500mAh 하면은 따로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도 용량 그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. 네, 그 정도 되는 용량의 배터리를 그냥 내장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는 스마트폰이고요. 네, 그리고 보면 홈 버튼은 없어요. 네, 홈 버튼은 이게 소프트웨어 버튼으로 대체가 되어 있고, 네, 화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이 정도 사이즈. 뭘 보여드려야 화면이 꽉 찰까요? 네, 이게 보면 이제 알겠죠? 이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, 전면 카메라 부분입니다. 전면 카메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,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지긴 했는데, 전면에 보면은 플래시가 있어요. 보면은 이게 원래 후면에 보면 플래시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, 전면에도 플래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실제 카메라 실행시켜 보면, 제가 앞을 보고 있죠. 보고 있는 상태로 플래시를 켜 보면 빛이 들어와요.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, 좀더 이쁘게 사진 찍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, 이렇게 들면은 빛을 이용해서 얼굴을 조금 환하게 한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. 네, 이게 지속광으로 계속 켜지기 때문에 이게 켜놓고 사진 찍었을 때 계속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밀어도 후면 카메라로 바꿀 수 있고요. 그리고 전면 카메라 봤을 때 화각이 꽤 넓습니다. 네, 화각은 변경이 가능하고요. 좀 좁게, 넓게 변경 가능한데, 화각도 되게 넓고, 플래시를 계속 켜고 사용할 수 있어서, 예를 들면, 셀카봉 중에서도 보면은 플래시가 이렇게 앞쪽에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주변에. 그래서 약간 뽀샤시하게 사진 찍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셀카봉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좀 그런 것도 더 노린 거죠. 어떻게 보면. 전면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도 좀 뽀샤시하게 찍을 수 있다. 약간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넣어버렸습니다. 약간. 그리고 반응 속도나 화면도 뭐 제가 보기에 화면의 선명도 해상도는 조금 낮은 걸 사용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선명도가 상당히 좋긴 해요. 네, 선명도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. 지금 보면은 물론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부분은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물론 떨어지겠죠. 네, 약간 거칠고 더 해상도 좋은 스마트폰과 비교를 굳이 해보면 화면 품질 떨어지긴 하겠지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화면이 이전에 있는 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면은 화면도 상당히 색도 정확하고 잘 나왔어요. 네, 꽤 지금 야외에서 보는데도 꽤 밝게 잘 보이고요. 그리고 뭐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좀 신버전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여기 보면 보기 편한 모드, 네, 이런 것, 눈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. 원래 이것도 변경도 가능합니다. 이거 눌러서 뭐 밝기를 뭐 블루라이트 차단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얼마나 강하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조정도 가능하고요. 실제 사용해 보니까 몇개 만져보면 금방 기능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아주 크게 바뀐 거는 이제 몇 가지 없어요. 배터리 부분과 앞쪽에 전면 카메라에 이제 플래시가 있는 부분. 근데 배터리가 용량이 아주 큰게 들어갔는데 측면 부분에 약간 이게 턱 같이 이렇게 좀 만져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조금 좀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거 빼고는 뭐 많이 두껍거나 많이 무겁거나 그렇진 않아요. 네, 물론 약간 무겁죠. 약간 무거운데 그 무게를 상쇄시킬 만큼 배터리 시간이 아주 오래 가니까 항상 그 배터리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이번 좀 괜찮다 하고 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배터리가 제가 계속 켜놨었는데요. 지금 이게 센터를 안 해놓긴 했지만은 안 줄어들었어요. 배터리가 계속 지금 꽉차 있습니다. 계속. 다른 스마트폰은 다 조금씩 떨어졌는데 배터리는 확실히 좀 오래 가는 것 같긴 해요. 이 부분 배터리 테스트 같은 부분은 좀더 테스트를 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